하면 이제 첫 번째 부동산 가격이에요. 이걸 갖다 꼭 이거는 진짜 이거 가지고 다니세요, 이사를. 왜냐면 이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르고 내리냐는 기본적인 내용이거든요. 불이라는 이걸 알아야 돼요. 좀 어렵지만은.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힘이거든요. 많은 요인들이 있어요.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, 그 부분에는 뭐, 정부 정책, 유동성, 개발호재, 금리, 전세가율, 뭐, 수요공급이 많이 있잖아요.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받아가 마지막에 이 심리가 결국은 사람이 사고 팔고 해야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게 거래가 움직여야 돼요, 결국은. 자,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익히셔야 되는데, 이 방사선을 굉장히 쭉쭉 꺼놨죠. 관리 있는 거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건데, 자, 한번 하나 볼게요. 수요 공급, 뒤에 좀 설명은 하겠지만, 수요 공급은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죠. 사고 팔고 공급이 많으면은, 수요 대비 공급이 많으면은 가격은 떨어진다. 그건 다 기본적인 거죠. 공급 대비 수요가 많으면 가격은 올라간다.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. 그래서 뭐 아파트도 공급이 많으면은, 자,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걸 설명한 거예요. 할게요. 다른 영향으로 다르게 반응을 할 수 있지만 가장 딱 그 정답만 보면, 아파트도 많이 지으면 가격 떨어질 거예요. 수요 대비 사람이 많은 거죠. 그러면 사람은 많은데 아파트가 작아, 그럼 당연히 올라가겠죠. 딱 기본적인 얘기만 합니다. 그리고 뭐 정부 정책, 뭐 요즘 심하죠, 그죠?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때리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. 오르면은 가격을 잡으려고 정부가 규제를 막 팍팍 쏟아냅니다, 그죠? 그러면 영향을 받겠죠. 사지마, 사지마. 뭐. 그리고 또 만약에 안 좋다, 그러면은 사사 하겠죠, 그죠? 왜냐면은 물가 상승에서 아파트 가격도 어느 정도 올라야 되니까, 너무 빠지고 하면 이 경제가 제대로 안 돌아가거든요. 그래서 정부는 규제도 하고 완화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을 어느 일정 물가 상승에 맞게끔 맞추려고 합니다, 정부는. 아, 그래서 이런 영향 받는구나, 이거 알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뭐 유동성. 요즘에 제일 이슈화 되는 게 유동성이죠. 뭐 어려워요, 그냥. 유동성, 그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, 그죠? 솔직히 뭐 유동성. 군인한테는 이런 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. 근데 많이 들어가지고, 그렇다고 알지만은, 그냥 돈이 많다. 시중에 이렇게 둘러다니는, 내 쓰고 주머니에서 뭐 사고 막 돈이 많다. 그게 많고 적음에 따라서 돈이 많이 풀리는 것 같고, 수요 공급은 똑같은 거예요. 돈이 많으니까 아파트값도 같이. 그러니까, 돈 가치가 떨어진다. 유동성이 많다. 이렇게 같은 걸 보시면 돼요. 이제 그렇게, 아, 유동성이 돈이 많이 풀리면은 풀리거나 또는 돈이 작으면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영향을 받구나. 그죠? 그런 개념이에요. 그 다음에 전세가요. 이건 갭투자 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도 나오게 되면 갭투자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건데, 매매 가격이 5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. 근데 예를 들어 전세가가 4억 9천이에요. 그럼 1,000만 원 못하면 아파트 살 수 있어요. 그러면 그 수요는 매매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겠죠. 근데 전세, 아파트 가격이 5억인데 전세가가 2억이에요. 그럼 내가 3억을 들여서 아파트를 사야 돼. 그러면은 뭐 돈만 사면 사겠지만은 서민들 2억 3억 밖에 없는 사람은 그 아파트를 못 살 거예요. 그래서 전세가율도 아파트를 사고 매매 거래하고 아니면 사지 않거나 좀 붙으면은 실수요자가 조금 사고 너무 벌어지면은 힘드니까 전세도 들어가고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. 그죠? 그 다음에 금리. 뭐 금리는 뭐 올라가면은 그죠? 금리가 너무 세면은 이제 특히 투자하시거나 우리가 대출을 내고 집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금리가 올라가면은 대출 부담 이런 게 굉장히 커지니까 아무래도 주택 영향을 받겠죠. 그러면 아이고 나 대출 못 갚겠어. 그러면 우측 팔아야 돼요. 그러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. 그죠? 파는 사람이 많으면 똑같이 수요 공급이 올려요. 자, 그 다음에 뭐 개발업 이런 것도 있겠죠. 뭐 주변에 뭐 어우 도로 막 도로가 뚫린데 이 아파트 내 살고 있는데 뭐 지하철 뚫린데 그러면은 영향을 받겠죠. 그죠? 뭐 그런 개발업체가 있으면은 뭐 계획 착공 완공에 따라서 받을 거예요, 영향을. 받을 수도 있고, 이거 제가 말한 건 100%는 아닙니다. 전부 다 이런 영향을 받지만은 100%는 아니다. 그 이제 그렇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산업 경기, 그 다음에 뭐 실업률 이런 게 전체적인 경제에 영향을 갖다 다 받아요. 또 인구도 그렇죠. 결국 인구가 수요잖아요. 사람이 사고 파는 거니까 인구가 빠져나간다면 당연히 아파트 값은 영향을 받겠죠, 당연히. 그죠? 사람이, 뭐, 저, 일본의 그 유령도시, 그죠? 사람이 싹 빠져나가니까 그 집들은 공짜로 준다고, 뭐, 그렇게도 뭐 한다 하더라고. 지에서 배가지고, 뭐, 주고, 공짜로도 주고. 그런 나라 많죠, 그죠? 그래서 인구도 유입 유출에 따라서, 뭐, 그쪽에 일자리가 많이 생기다 사람이 막 들어온다거나, 그러면 또 이제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갈 수 있다거나, 방금 막 다, 뭐, 이 도시가 일자리가 다 빠져나가고, 딴 데로 싹 쏠리면은 그 지역의 아파트 값이 빠질 수도 있죠. 그래서,
아, 아파트 값도 영향을 받구나, 연구에 대해서. 제가 이제 불인이 강하니까 열심히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 어려우시거나 모르시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주시고요. 지혜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들어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은 결국은 이런 막 금리니 수요 공급이니 정책이니 이런 게 따라 사람들이 와, 집을 사야 돼, 팔아야 돼? 와, 정부가 저렇게 뚜렷이 잡으려고 그래. 오, 전세가리 저리 붙었네? 유동성에 돈이 많이 풀린대. 내도 돈이 지금 많아. 그죠? 그 다음에, 오, 주변에 뭐가 터진대, 개발 오자신대. 오, 막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? 이런 심리가 반응한다, 그죠? 그래서, 이런 게 모두 긍정적 요인이 한다면 당연히 오르겠죠, 그죠? 근데 이게 경제 그림이라는 게 이게 다 막 좋을 수는 없어요. 정책도 만화정책 펴고, 수요 공급도 막 공급이 줄어들고, 막 전세가도 붙고, 막 금리도 막 저금리 해가지고 제로 두드려주고, 막 돈도 많이 풀렸다? 그럼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? 망 올라가는데?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서로 나뭇대기 움직이거든요. 그래서 이 경제 이런 게 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. 그래서 보면은 정부가 예를 하나 볼게요. 정부가 규제를 갖다가 하잖아요. 이게 또 안 되네. 아, 나왔다. 정부가 관여할 수 있는 게 있죠. 정부가 개발을 오제를 해야지, 그죠? 개발을 하고 이렇게 해요. 관여하는 게. 그 다음에 유동성도 정부가 어느 정도 줄이고 높이고 돈도 풀고 하죠, 그죠? 그 다음에 수요 공급도 정책에 따라서 공급을 갖다가 늘리고 하고 합니다. 이런 걸 갖다가 제가 잘 보라는 거거든요. 그죠? 어떤 게 연관되어 있는지. 자, 이 수요 공급도 금리 영향을 받아요.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영향을 받고 심리 영향을 받아요. 이 심리는 모든 게 다 영향을 받겠죠, 그죠? 영향 다 받아요. 작은 건 제가 입을 안 꺼놨어요. 큰 것만 꺼낸 건데 심리는 모든 게 영향을 받겠죠, 이런 것들이. 그리고 뭐 전세가율도 수요 공급 영향을 받았고 심리에 영향이 있어요. 자, 금리도 뭐 정부 어느 정도 관여를 하죠. 그 다음에 이 금리 유동 자금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. 자금에 대해서. 그 다음에 수요 공급도 영향을 받아요.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연관관계 이런 것도 한번 꼼꼼히 보고 이걸 갖다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공부가 될 거예요. 이 흐름을 갖다가. 이거 말고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 주는 거는 굉장히 많아요. 많은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하는 걸 갖다가 대표적인 걸 말씀을 드렸고 이걸 갖다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될 게 차트 부분에 이런 부분이 다 포함이 돼요. 수요 공급도 나오고요. 뭐 유동성을 어떻게 보는지 전세가 이런 걸 갖다 차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지 어떤 차트를 꼽으며 내가 무슨 차트를 갖다 해석을 할 건지를 이걸 알아야지 차트를 볼 수가 있어요. 아무것도, 차트 보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.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두루두루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한 개 보면 절대 안 되거든요. 차트도 그래요. 오, 전세가 이렇게 갭이 붙었어. 그 차트 하나만 보고 이거 하나만 보고 나는 들어갈래. 그랬다 낭패 보죠, 그죠? 왜냐면 전세가에 붙어가지고 지금 갭이 뭐 500천이면 사요. 지금 그런 집 꽤 있더라고요. 사요. 근데 수요 공급을 안 봤어요. 예를 들어서 뭐 한다고 해서 정부가 막 관여할 수 있겠죠. 막 못하게 막 세금도 더 두드리고 못사게 막 그렇게 할 거예요. 근데 뭐 옆에 예를 들어가지고 빵 해가지고 공급을 갖다 몇만 세대 빵 풀어버렸어요. 그러면은 죄송합니다. 풀어버렸어요. 그러면은 이게 갭이 매매가를 올려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빠지면서 도로 같이 동방 꼬로박는 일이 발생해요. 그래서 차트는 하나만 보면 안 돼요. 어떤 하나의 요인만 보면 안 된다. 지혜감에서 하나씩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